자, 화면을 보면 흰색 사발인데요. 뭐 동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닙니다. 짐작하신 대로 사약 맞습니다. 받아서는 안 될 무서운 약이죠. 그런데 때론 받아서 다행인 약이기도 합니다. 뭔 이상한 소리냐고요? 사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임금이 죄인에게 독약을 하사하여 생명을 끊게 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사약에 의한 사형은 왕족 또는 세도 있는 고관 대작을 극형에 처할 수 없어 그 명예를 존중하여 왕이 직접 사약을 내려 자살하게 하는 것이니 명예형벌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쓰인 방법이나 형전에 인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사약은 왕이 관리를 시켜 내리기도 하고 일단 귀양을 보냈다 후에 금부 도사 등이 사약을 가지고 와서 내리기도 했는데요. 단종은 귀양지 영월에서 사약을 받았고 연산군의 생모 윤씨는 친정에서 근신 중 사약을 받았고 당쟁이 심할 때 반대당 제거하기 위해 우선 귀양을 보내놓고 다시 경론을 일으켜 사약을 내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심지어 귀양을 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약을 내려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귀양이라 알고 가는데 갑자기 도중에 내려오면 아,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윤보 화가의 사약에 관한 그림인데요. 방 안에 관복을 입고 서 있는 인물은 의금부 도사이거나 형방승지로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죠. 일명 저승사자. 그 뒤편의 전립과 도포차림의 인물은 의관으로 형 집행 후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사약을 마셨다 해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던 장희빈, 뒤주에서 죽어나간 사도세자 및 폭정을 일삼다 쫓겨난 연산군을 지켜본 그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누구일까요? 1988년 방영된 드라마 인연왕후에서의 장희빈 역 전윤화 씨인데요. 벌써 30년 전,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한때는 국모였고 세자의 어머니로서 세상의 부러움을 모두 가졌었는데 뭔 잘못인지 이렇게 사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씨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로 꼽히죠. 그런데 또 사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약의 날인가요? 장희빈 역할이 사실 좋은 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기자의 선망 대상이었죠. 스타로 직행하는 코스란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장희빈 역할 맡으면 인지도가 급상승했죠. 다음은 김혜수 씨인데요. 2003년도 방영됐던 KBS 드라마 장희빈의 주인공이었죠. 아, 이때 정말 엄청났죠. 특히 사약 장면에선 시청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장희빈 역할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연출 담당 연출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죽여야 극적이고 시청률도 높이고. 결국 김혜수 씨는 이 장희빈 역할로 KBS 연기대상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MBC 드라마 동의에서 장희빈 역 이소연 씨죠. 여기서는 사약을 거부하지 않고 차분하게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도세자인데요. 아버지 영조와 대립하다 결국 뒤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폭정을 일삼다 쫓겨난 연산군이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연산군은 폭군이란 단어로는 약한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장희빈, 사도세자, 연산군을 잠깐 만났는데요. 장희빈과 사도세자의 희신과 연산군의 유배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았고 이 문을 통해 궁궐 밖으로 나갔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 바로 창경궁 선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창경궁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인데요. 보통 정문인 홍화문 들어서면 금천교지나 명정문 지나 정전인 명정전으로 향하는데 저는 금천교 5분 거리 이 선인문을 먼저 보러 갑니다. 이곳에서 사도세자는 뒤지 속에 갇혀 8일 만에 죽어갔죠. 이 모습 바라본 또 하나의 눈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인문 앞 회화나무입니다. 영조 38년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역사를 같이한 나무로 사도세자의 비명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줄기가 비틀리고 속이 완전히 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아니겠죠. 아마도 비극의 현장이다 보니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 선인문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